자, 이제 강과상각 방법을 이해했으니까, 그죠? 예,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문제, 몇 문제 조금 더 풀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257쪽. 예, 25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34번 문제. 257쪽에 34번 교재 257쪽에 34번 문제.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기계를 구입했고, 취득원가는 5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강과상각 방법은 연수학계법, 잔존가액은 50만 원. 이 기계를 4년차 12월 31일에 250만 원에 처분한 경우에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처분 손익 물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취득원가 여기에서 감가 누계, 이 감가 누계를 빼고 요걸 빼면은 장부가 되죠. 이 장부잔액, 이 장부잔액을 이걸 처분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죠? 여기서 취득, 감누, 장부 처분 하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500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 원가는 500만 원. 500만 원에 샀다가 이것을 250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건 요거잖아, 그죠? 감가 누계. 요거 구하면 되죠. 이거는 무슨 법? 연수학계법. 그죠? 연수학계법. 그러면은 공식이 연수학계법이니까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뭐라 했죠? 연수합계. 요게 연수학계법 공식이잖아, 그죠? 예, 대입합니다. 취득원가는 500만 원, 잔존가치는 50만 원 곱하기. 자, 연수학계만 하면 되잖아, 그죠? 예. 50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50만 원 빼고,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5년. 5년이니까, 자, 보세요. 요게 지금 내용이 5년이니까 1부터 5를 더하면 되죠? 3, 4, 5를 더한 건데 15다, 그죠? 1차 연도는 얼마?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이죠. 자,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2년. 2년 지금 누계잖아. 그럼 이거지. 그렇죠. 15분의 9. 15분의 1차 연도는 5잖아, 그죠? 2차 연도는 4니까 15분의 9 하면 되죠. 알겠죠? 만약에 3년 물었다, 3년 나왔다, 그럼 15분의 얼마? 12. 12. 4년까지 하면 15분의 14. 알았죠? 이렇게. 그럼 15분의 9 하면 되죠. 5는 1차, 이건 2차니까 5 더하기 4. 자, 계산하세요. 얼마 나오죠? 예, 270만 원. 예. 감가 누계는 270만 원 나왔다. 그럼 이제 장부잔액 얼마? 230만 원. 요게 본전이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요걸 팔아 이익 봤네. 얼마? 20만 원. 정답. 답이잖아, 그죠? 정답 20만 원. 하시겠죠, 그죠? 이게 연수학계법 문제다, 그죠? 예.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봅니다. 자, 뒤로 잠깐 가서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죠? 예, 26번 한번 보세요. 26번. 26번 문제. 26번 문제 한번 이번에는. 예, 그 26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26번은 2013년 1월 1일에 기계 한 대를 구입했다. 2014년에 감가 상각비 얼마냐?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거기 보면은 취득원가는 10만 원, 잔존가치는 16,810원, 내용연수는 5년, 정률은 30%. 정률법으로 상가한다. 그랬습니다. 정률법. 이 문제는 정률법이다, 그죠? 정률법은 식이 뭐라 그랬죠?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 그러면은 지금 묻는 게 1차 연도를 묻는 게 아니고 2차를 묻고 있죠. 이게 2013년이고 이게 2014년이잖아. 그죠? 2차 연도. 그러면 1차 연도의 미상각액은 취득원가라 그랬죠. 취득원가 얼마? 10만 원. 곱하기 정률 몇 프로? 30, 0.3. 여기는 잔존가치 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용연수. 그죠? 정률법이니까. 그냥 30%. 10만 원에 0.3 하니까 얼마죠? 3만 원. 이거 1차 연도. 26번입니다. 자, 2차 연도는 10만 원에다가 요거 빼야 되잖아. 빼면 얼마? 7만 원. 7만 원에다가 0.3. 네, 정답, 끝, 답. 요거 물었잖아. 2만 천 원. 정률법. 예, 2차 연도. 알겠죠? 예, 이게 답이다. 자, 요번에 요거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문제, 그죠? 요거는 연수학기법인데,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15분의 요거 한번 9죠? 15분의 1에 9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270만 원 나왔죠? 요게 270만 원이다, 그죠? 요게 무슨 법이었죠? 연수학계법. 자, 이런데, 만약에 문제가 500만 원 빼기 50만 원, 15분의 9가 요거 나왔다고, 요게 뭐죠? 취득원가, 요거는 잔존가치인데, 만약에 요거 주어지고, 취득원가 구해보세요. 요거 주어졌다. 요거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요거 주어지면 이거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이 1번부터 5번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씩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1번 대입해가 요거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래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죠? 기억이 나면은 하는 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대입하세요. 알겠죠? 식만 세워놓고 나면은 X 마이너스 50만 원 해서 요게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나누기. 그럼 270만 원 나누기 15분의 9가 되니까, 나누기니까 다시 곱하기로 고치면 9분의 15 되죠. 그러면 이쪽이 얼마냐 하면은 요래요래 약분하고 나니까 450만 원 나오네. 그죠? 그럼 X 얼마에서 50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답은 얼마? 500만 원. 요래 해도 되고. 알겠죠? 식이 생각나면 그래 하고, 안 그러면 대입 이런 거 중간에 이래 물으면은 잘 모르겠으면 이러면서 대입해 버리세요. 그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알겠죠? 예. 요런 문제가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 보세요 하는 게, 아까 제가 연수학기법 문제가 7번 나왔다 그랬죠. 그죠? 문제가 7번 나왔는데 요거 구해 보세요가 3번 나왔습니다. 취득원가 구해 봐라. 알겠죠? 그 중에 하나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교재, 예, 우리 책, 그, 보면은, 200, 예, 잠깐, 예,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취득 원가 묻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저기 가서, 예, 일단은 31번을 한번 볼까요? 31번 문제,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예, 246쪽으로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돌아와서 하고 나서 돌아갑시다. 246쪽에 9번 문제, 9번 한번 보세요. 9번. 자,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요 문제 하고, 아, 취득원가 문제, 이런 건 이제 약간 변형한 거죠. 그죠? 문제 자체를. 예. 원래는 이제 강가 상가비를 구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살짝 변형해서, 그죠? 예, 고래 묻기도 합니다. 자. 246페이지 9번 문제인데 일단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감가 상각 방법은 연수학계법이다. 연수학계법 일단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취득원가 구해보세요. X. 이거 구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예, 전종 가치는 30만 원 주어졌고, 예, 여기에다가 곱하기 그 문제를 보니까 내용 연수가 몇 년이죠? 4년이죠. 그죠? 4년 그랬습니다. 4년이니까 1부터 4를 담아야 되죠. 3, 4 담 얼마죠? 10. 10이지, 10. 10. 그죠? 4년이니까 9번, 9번. 9번 문제 4년 10이다 그죠? 그러면 합계는 10,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10분의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도 주어졌죠? 2014년도. 14년도 감가 상각비가 150만 원입니다. 1차 연도가 몇 년이죠? 2012년이죠. 2012년은 10분의 4, 2013년은 10분의 3, 2014년은 10분의 2, 2015년은 10분의 1이 되죠. 10분의 4는 요거잖아. 10분의 2. 10분의 2가 150만 원이다. 그 지금 2004년, 14년도 그랬으니까 요거는 12년도. 그죠? 요거는 13년도, 요거는 14년도 맞잖아. 그죠? 10분의 2. 150만 원이다. 그죠? 예. 3차 연도니까 2012년에 샀잖아. 그죠? 거의 1차 연도. 요게 1차 12년. 요거는 12년. 요거는 13년. 여기 12년. 13년. 요게 14년이잖아. 그죠? 14년도 요거 맞잖아. 10분의 2가 150만 원. X 구하세요. 1번부터 대입. 1번 답 405만 원 대입해 가지고 그 405만 원 대입해서 요거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대입하는 거는 대입해서 요거 나오면 되니까 그냥 구해 보세요. x 30만 원은 요쪽은 150만 원 나누기 10분의 2니까 곱하기 1로 건치면 2분의 10이 된다. 그죠? 요금이 얼마죠? 750만 원. 그러면은 얼마에서 30만 원 빼니까 750만 원 나왔다. 요건 얼마? 780만 원. 정답.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변형된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그죠? 아, 식을 세우고 나서 요거 구하는 겁니다. 그죠? 원리만 알면은 막 쉽잖아. 그죠? 요래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 원가 구하는 문제. 알겠죠? 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이거 살짝 변형해서 취득원가 구해보라 하는 문제도 나온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예. 다음에는 거기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31번. 31번 한번 찾아보세요. 31번. 자, 31번 문제를 보니까 3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문제도 보니까 감가 상각비 그게 누계가 주어졌네요. 그죠? 누계가 주어지고 이거는 정액법입니다. 취득원가 구해보세요. 아, 이것도 그죠? 우리가 정액법 감가 누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보니까 감가 상각비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정액법은 매년 똑같죠? 4년 그랬습니다. 4년. 그러면 4년분 그게 지금 감가 상각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죠? 4년, 4년 맞죠? 4년 한 감가 상각 누계가 3,400만 원이죠. 1년에 얼마죠? 그렇죠. 850만 원이지. 1년에 정액법은 매년 똑같잖아. 그죠? 4년 했으니까 그게 3,400만 원이니까 1년에 850만 원. 알겠죠?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X 마이너스 그 잔존가치는 없네. 그죠? 잔존가치는 없다. 그 잔존가치는 제로 해서는 할 필요 없고 요거 나누기 10, 10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왔다? 850만 원이라는 말이잖아.
10년, 1년에 다시 4년 동안 3,400만 원이니까 1년에 4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죠? 850만 원. 1년에 감가상각비가. 알겠죠? 나누기 4 하니까. 정해법은 똑같으니까. 그건 알았다. 자, 시계 이어보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가 850만이다. 잔존가치는 없죠? 없으니까. 자, 10분의 X는, 10분의 X는 850만이다. 요거 구하면 되잖아. 요런 거 잘 한번 보세요. 요런 거 혹시 분수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분의 6은 얼마죠? 3이죠. 요거 모르면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죠? 분자 모르면 곱하면 되죠. X 모르면 곱하면 되잖아. 답 얼마? 8,500만 원. 정답. 그죠? 예, 8,500만 원. 그러면 안 그러면요. 8,500만 원 한 여 가지고 예, 구해보면 됩니다. 예, 여기 취득원가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걸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앞으로 책을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 취득 이 원가, 자, 226쪽을 한번 봅니다. 226페이지. 226쪽 아래쪽. 아래, 감가상각. 예, 226쪽에, 아래쪽에 보세요. 감가상각이라 물었습니다. 그죠?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이 토지는 가치 감소가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가치 감소가 안 된다. 토지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예.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제가 방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랬죠. 그 건설 중인 자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그죠? 오늘 이 재무 상태표에다가 요 오늘 현재 그죠? 요 재산을 여기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 요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건물이 지금 얼마짜리냐? 10억짜리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회사가 지금 짓고 있다. 짓고. 미완성. 요거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오늘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한 5억 들어갔습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 이랍니다. 다 같이 시작. 건설 중인 자산. 알았죠?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이거는 감가상각 해야 되지만은, 요거는 완성되어야 되잖아. 그죠? 완성되고 나면은, 요게 요래 들어가 버립니다. 요게 완성되면 이 계정 없애버립니다. 요걸 요래 포함해버립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 하고, 요 자체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 기억합시다. 이 유형 자산은,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 안 하는 게 있다. 뭐죠? 토지와 뭐죠? 건설 중인 자산. 아,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죠. 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한다. 알았다. 그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감가상각이 뭐냐? 감가상각은 가치 감소분이다. 그죠? 그걸 우리가 보다 조금 더 말을 가도 조금 따듬어 이래 됩니다. 보세요. 내가 100원짜리 샀다. 취득을 했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 100원에 샀다. 이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수는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5년 동안. 그럼 100원 주고 샀는 걸 5년 동안 사용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가치감소를 증액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1년에 얼마씩? 20원씩. 이렇게 가치 감소된다. 그죠? 그래서 이 취득 원가를 그 5년이라는 내용 연수 동안에, 그죠? 내용 연수 동안에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죠. 배분하는 과정이 되랍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를 매년 20원씩 떨어나간다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5년 동안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요걸 더 줄여버리면은 취득원가를 비용 배분한다. 더 줄이면은
원가를 뭐하고 배분한다 이랍니다. 시작. 원가 배분. 그래서 우리가 설 원가 배분 설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원가를 배분한다. 기억하세요. 시작. 원가 배분. 알았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조제 227쪽에 제일 위에 감가상각의 목적 원가 배분, 감가상각의 본질 원가 배분, 감가상각의 성격 원가 배분, 감가상각의 의 원가 배분, 감가상각 말이 나오거든 묻거든 한마디 딱 하세요. 뭐라 했죠? 시작. 원가 배분, 원가 배분이다. 알았죠? 3번 감가의 원인, 가치가 감소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보면은 물리적 감가가 있다. 사용을 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기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또 기능적 감가 있죠. 그죠? 진부화. 진부화하는 거는 말하면 구식화. 구식화. 그죠? 구식화. 우리 어떤 기술이 혁신되고 점점 구식화되어 가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갤럭시 2 이런 거 벌써 구식되어 버렸잖아. 그죠? 이런 게 구식화. 기능적 감가 부정응하. 시장 수요의 변화 같은 거. 우발 감가는 우발적인 감가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거, 화재. 아, 이런 거구나. 아래 내려가서 감가 상각비의 기본 요소가 세 가지 있다. 그게 뭐죠? 시작. 취도 원가, 내용 연수, 잔존 가치. 딱 세 가지 넘기세요. 나머지 내용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 뒤로 갑니다. 228쪽에 5번 감가 상각 자산을 다시 우리가 재검토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존 가치나 내용 연수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알겠죠? 그거는 할 수 있다. 아래 내려가서 감가 상각을 시작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죠? 예, 사용 가능할 때부터. 그거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우리는 취득할 때부터 했는데 그걸 말을 바꿨습니다. 사용 가능 시점부터. 사용 가능할 때부터 요게 시작하고 이제 언제 중지하느냐? 중지가 나와 있잖아. 그죠? 감가 상각의 중지, 감가 상각 자산은 매각 예정 자산. 우리가 이제 팔기 위해서 분류해 버리죠. 이제 그죠? 처분. 매각 즉 이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팔기 위해서. 예. 매각 예정 자산이 되거나 또는 장부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죠? 더 이상 말하면은 어떤 가치가 없어서 장부에서 제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요 중에서 이런 날에 감가 상각을 중지한다.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아래 내려갑니다. 7번. 감가 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유형 자산의 감가 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기업에서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는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증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그죠? 체감 잔액법 속에 있는 거는 세 가지. 이정연. 3번.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기업에서 선택하고,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한번 선택하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중간에 변경하지 마세요. 그죠? 물론, 원칙은 변경하면 안 됩니다. 변경은 원칙은 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 그죠? 항상 예외 없는 원칙은 없죠. 변경 못 한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에 비하여 중요하다면은 그 부분은 따로 할 수 있다. 따로. 무슨 말이냐? 가장 우리가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비행기. 비행기는 얘 전체에서 감가상각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비행기 동체하고 이 엔진 있잖아. 주 엔진 같은 거. 이게 내용에서 서로 다르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금액이 커져. 요런 거는 비행기와 분리해서 따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건 따로. 예, 그런 말이 바로 4번 이야기고. 다음 5번.
토지와 건물은 구분해야 됩니다. 왜?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그죠? 건물만 감가상각 하니까 구분해서 표시한다. 다음 아래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선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자,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232쪽. 기본 문제 5번 한번 보세요. 5번.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광역은 취득원가 10만원인 광구의 총추정 매장량은 9천 단위가 있다. 이 중에서 1차 연도에 4천, 2차 연도에 3천, 3차 연도에 2천 단위를 생산해서 일치됐다. 생산량 비례법에 의해, 아하, 여기 하나 나왔죠. 모선법, 생산량 비례법. 감가상각한다 했죠. 그죠? 아, 하나 따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라 합니다. 그만 생산량 비례법이라 하는 것은 요럽니다. 시기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알았죠? 취득원가상 요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잔존 빼고 나서 여기다가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실총 또는 총분의 실제, 총생산량, 즉 말해서 총생산 가능량, 매장량 분의 실제 생산한 것, 요만큼 떨어나가는 방법을 생산량 비례법이라 합니다. 이만큼 묻혀 있는데 요만큼 캤다, 캤는 것만큼 떠는 방법, 요걸 생산량 비례법이라 합니다. 그럼 생산량 비례법은 총분의 실이다. 그죠? 자, 꼭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 얼마? 10만원. 잔존가치 얼마죠? 만원. 총 매장량이 얼마죠? 예? 9천이잖아. 그죠? 9천인데 지금 묻는 말이 3차 연도의 상가액 얼마고 모르다. 그죠? 3차, 1차는 4천, 2차는 3천, 3천 얼마? 2천. 요거 얼마고? 총 9천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3차 연도는 얼마 생산했다 그랬죠? 2천. 9천분의 2천, 9분의 2. 답 얼마? 2만원. 정답. 요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총분의 실제. 그러면 자, 1차 연도는 얼마일까요? 문제에서 1차 연도는 얼마? 9천분의 얼마? 4천. 얼마? 4만원. 2차 연도는? 2차 연도는? 9천분의 3천. 얼마? 3만원. 그죠? 알겠죠? 고려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 자, 시작.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총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총분의 실제, 여기 생산량 비례법. 그 외에 공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예,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정액법, 그죠? 정액법과 그리고 체감잔액법이 있는데 요 체감잔액법에는 이정연, 이정연 한 있고 하나 이제 또 나왔다. 그죠? 생산량 비례법. 이제 다 했습니다. 예, 끝. 예, 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요 속에 뭐가 있다? 이정연. 알았죠? 예, 다 있습니다. 요게 감가상각비. 예, 끝났고. 다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했는 게 이겁니다.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 요거 두 개 끝났죠? 요게 가장 포인트, 핵심. 요거. 요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뭐냐? 수리비. 아, 수선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수리비가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돈이 많이 지출됐다. 그죠? 조금 지출됐다. 많이 지출된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돈이 조금 더 간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학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말 합니다. 요게 이제 회계학 용어입니다. 예. 자, 돈이 많이 들어간 걸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조금 더 가면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알겠죠? 왜 요런 말을 쓰느냐? 이거 알잖아, 우리.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죠? 예? 자본이죠? 그럼 저 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만 요거 한다 그랬죠? 자산. 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요 금액이 커지겠죠? 요게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되죠? 요게 커지면 요거. 요쪽이 그럼 요것도 커지지.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표현이 자산적 지출인데 요걸 따서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알겠죠? 아, 자본적 지출 하는 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는 건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요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우리의 수익을 얻기 위한 현 상태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죠? 요런 거. 자, 보세요. 요런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 요게 창문이 한 장 깨졌다, 그죠? 칼에 이었습니다. 요런 거는 무슨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 그죠? 예. 그런데 집을 한 층 올렸습니다. 정축. 1층짜리 집을 2층 올렸죠. 가치가 증가했죠.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그래, 이 자본 지출을 하는 것은 가치가,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또는 수명, 내용연수죠. 그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을 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현 상태 유지 비용이라 합니다. 요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요래 처리합니다. 자, 요 부분을 하나 잠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어디 있나 이라면은 225쪽. 요 부분은 225페이지. 제가 요게 차례대로 안 하고 선별해서 하고 나서 다시 쭉 차례대로 훑어드릴 겁니다. 우선은 그게 부분적으로 보세요. 예, 자본적 지출과 수익률 나와 있다. 그죠? 225쪽. 자본적 지출과 수익률이 나와 있죠? 그걸 더 요약해놓은 그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226페이지. 아, 거기 나와 있네. 그죠? 박스. 그 박스 한번 보세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률 나와 있죠. 그죠? 자본적 지출의 의 1번, 자산의 실질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거.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원 상태를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실예가 나와 있죠. 요거는 법인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법에 나와 있는 건데, 1번 계량, 개조, 확장, 정설,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냉방, 난방 장치를 설치하다,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죠. 피난 시설을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멸실됐다가 다시, 그죠? 그걸 원상 복구했습니다.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걸 우리는 자본화한다. 이런 표현하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의 예를 보세요.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했다. 요 돈이 조금 더 가죠. 기계 소모품을 대체했다. 자동차 튜브 같은 거. 건물 또는 벽에 도색. 도색은 돈이 많이 더 가죠. 이거는 돈이 많이 더 가지만은 현 상태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 또는 벽에 도색은 수익적 지출. 그리고 외장을 복구하거나 유리를 삽입하는 거,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 딱 기억할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뭐로 처리한다? 자산.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수익적 지출을 한다. 그죠? 비용 처리한다. 그 아래 오류가 나왔죠. 오류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잠깐 봅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갔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이걸 잘못했다. 그죠? 오류로 잘못해서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본 지출은 무슨 뭐로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그죠? 이 말이잖아. 자산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다면은 자산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그렇죠. 작아졌지. 그죠? 자산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 어떻게 됐죠? 커졌죠. 자, 보세요. 자산이 작아졌다면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예.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 적어집니다. 예.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죠. 그죠? 요거. 이해되죠? 다 반대. 우리 회사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거꾸로. 그죠? 요걸 요래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죠? 자산으로. 요래 처리했다면은 비용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고, 실제보다, 그죠? 자산은 커졌죠? 자산이 커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이익은 커지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 어떻게 되죠? 커지죠? 요거. 요거. 요게 시험의 6번. 요거, 요거. 알겠죠? 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오류가 다음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자산은 작아져. 이 중에 하나 찾으면 되죠. 그죠? 맞는 거. 틀린 거 해서. 요걸 요래 처리했다.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 비용은 작아지고 자산은 커진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이 커지고. 요런 현상은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익이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를 갖다가 우리는 표현할 때는 가공이익이 생겼다. 가공된 이익이다. 실제보다 이건 가공했다. 그죠? 가공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혼수자본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혼수. 혼수가 뭐냐? 수, 물수자입니다. 물이 혼합됐다. 물이 혼합되었으니까 커졌다 이 말이잖아. 그죠? 혼수 자본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이익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실제보다 이익이 커졌다면은 이익 배당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더 부풀어 놨잖아. 그죠? 그래 자기 꼬리를 잘라 묶는 결과다. 그래서 이걸 재꼬리 배당이라 이랍니다. 그 재꼬리 배당이 점점 하다 보면은 그 회사의 점점 자본은 어떻게 되겠죠? 잠식이 되겠죠. 그죠? 자본 잠식. 요런 거는 참고. 요거는 막 알아도 몰라도 관계없고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알아야 되고. 이익이 작아집니다. 그죠? 이익이 작아지면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죠. 세금을 적게 낸 것만큼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비자금. 그 비자금은 우리 회계에서는 비밀적립금이라 합니다. 요거는 비밀적립금을 형성한다. 이익이 앞으로 커지는 걸 우리는 가공이익이다, 혼수자본이다. 이익이 작아지는 게 비밀적립금 또는 보수주의다 이랍니다. 보수주의. 예, 이익이 작아지는 거 비밀적립금 요거 딱 하나 기억하시고 자 보세요. 기업에서는 그죠? 예, 기업에서는 자 이익을 결산 때 그죠? 이익을 가능하면은 크게 계산할까요? 적게 계산할까요? 적게 해야 세금 적게 내죠. 그죠? 이익을 적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적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익이 적어질까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익을 우리가 적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네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이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인데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을 크게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자산을 적게 해야 되죠. 그죠? 자산을 적게 해야 이익이 작아지죠. 부채는? 그렇죠. 부채는 반대로 크게 해야 됩니다. 실제보다. 그죠? 수익은? 줄이고. 그렇죠. 비용은? 크게. 그렇죠. 요게 이익을 적게 하는 방법. 이익을 줄이는 방법. 알겠죠? 예. 그럼 반대로 이익을
부풀은다 그죠? 이익을 크게 하는 방법은 반대가 되겠죠. 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해버립니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있으면은 요 네 개 외에는 없습니다. 자산 어떻게 하고? 크게. 부채는 적게. 수익은 크게. 비용은 적게. 요게 이익을 크게 하는 방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익을 적게 하거나 이익을 크게 하는 방법이다. 그죠? 크게. 그럼 이익을 크게 하는 걸 우리 뭐라느냐? 이걸 우리는, 그죠? 이익을 크게 한다. 분식회계다 말 들어봤죠? 예? 분식회계 말 들어봤죠?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 예, 이익을 크게 한다. 이익을 적게 하는 것을 비자금 조성한다. 이랍니다. 비자금. 비밀자금이죠. 그죠? 비밀자금. 이익을 적게 해서 실제보다 이익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잖아. 그죠? 그 적게 낸 것만큼 기업의 비자금을 조성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비자금 조사하는 방법은 이익을 적게 하는 겁니다. 이익을 적게 해서 이익을 하는 방법이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이익을 크게 한 겁니다. 실제보다 부풀어한 거죠. 그죠? 분식이 우리 왜 저기 분식점이잖아. 그죠? 라면 국수 팔잖아. 그게 분식점인데 그 분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분식. 그 밀가루를 끓이면 늘어나죠. 그래서 이걸 분식이라 합니다.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분식점하고 같은 말입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이익을 뭐하는 거? 크게 하는 거. 크게 해서 요래 하는 거. 분식회계. 이익을 적게 하는 것은 비자금 조성하기 위한 거. 기업에서는 이거 원할 때도 있고 이거 원할 때 있겠죠. 그죠? 어떨 때는 이거 이것도 이겁니다. 그죠?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가는 나오잖아. 그죠? 어느 기업의 회장이 뭐 비자금 얼마 조성했다 해서 뭐 감옥에 들어가고 분식에 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죠. 그죠? 어느 게 더 죄가 커죠? 예? 이게 더 큽니다. 이게. 이거는 자기 혼자 말하면, 그죠? 비자금 조성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익을 크게 버렸잖아. 그죠? 크게 하면은 이걸 보고 투자한 선의의 사람들이 있잖아.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해볼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게 죄가 더 큽니다. 분식회계가.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걸 원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걸 원하는 기업도 있죠. 그죠? 분식회계를 원하는 기업.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세금은 더 내죠. 세금은 좀 많이 내더라도 요걸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잖아. 그죠? 실력이 불어버리니까. 이익이 뭐 1억이 생기는데 100억 생겼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익이 크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그래서 기업이 이걸 많이 원하는데 아무튼 이거 두 가지다. 그죠? 이게 비자금 분식회계 이거다 하는 거 알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거. 이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알았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요거 작아진다. 요거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자산과 수익이 같이 움직이잖아. 그죠? 항상 부채가 커지면 이익 비용도 커지죠. 그죠? 자산과 수익은 항상 같습니다. 그죠? 요게 가고 여기 같잖아. 알겠죠? 자산이 커지거나 수익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고 부채가 작아지거나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이 커진다. 알겠죠? 요게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 그죠? 같은 자산이 적어지면 이것도 적어집니다. 요거 같다. 그죠? 부채와 비용. 요거 관계.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 알았죠? 요거. 여기 말은 우리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 하고, 자, 요 부분에 대한 우리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자,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자, 보이는 거 갈게요. 251페이지. 251쪽 20번. 찾았죠? 자, 한번 보세요. 20번. 다음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세요.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예, 251쪽에 20번.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는 비용이죠. 세금 공과. 비용, 이거는 수익적 지출. 2번.
영업용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이게 뭐죠? 자본적 지출. 정답 2번. 건물벽의 도색, 요거는 수익적 지출. 그죠? 그 다음 4번,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다. 수익적 지출. 풍수에 의한 건물이 파손됐는데 그거 수리했다. 수익적 지출. 하나 더, 22번. 22번. 자, 보세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죠? 요 아래쪽 미치는 영향 물었네요. 그죠? 1번. 자산이, 요게 요겁니다. 요거. 자산이 작아진다. 맞죠? 정답 1번. 답 1번. 나머지 다 틀렸죠. 그죠? 비용은 커지는데 작아진다. 그래, 틀렸고. 부채는 여기 없잖아. 그죠? 자본은 저 커진다. 아니죠. 자산이 작아지면 자본도 적어질 거고, 수익도, 이익이 작아지면 수익도 작아지겠지. 그죠? 예. 틀렸고. 23번. 다음,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 이익은 증가한다. 이익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위에 겁니다. 그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이익은 증가한다. 맞죠? 예, 1번은 맞고.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 아래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보세요. 요걸 요래 처리하면은 자산 원가가 작아지죠. 자산의 취득 원가가 작아지니까 감가상각비도 어떻게 되겠다? 작아지겠지. 요게 적어지니까. 맞죠? 3번. 기존 건물에 냉방, 난방 장치를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4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위에 겁니다. 위에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비밀 적립금이 형성된다. 비밀 적립금이 아니고 가공이 혼수 자본. 비밀 적립금은 밑에 쪽이잖아. 그죠? 자산을 자본적 지출을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 여기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죠? 틀린 답. 5번. 건물 증축.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본적 지출이다. 맞죠? 그죠? 오른쪽. 25번. 다음은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내용이다. 자본화 하여야 할 금액 얼마고, 자본화 한다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할 거 얼마고 물은 겁니다. 그죠? 자본화 하는 말이 자산화 같다. 1번, 기억. 낡은 지붕에 전체적인 지붕 타일을 계량해. 이게 돈 많이 들어간 거죠? 지붕 계량 전부 다 했으니까 이건 뭐죠? 자본적 지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산의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죠? 자본적 지출. 건물벽에 페인트칠을 칠했다. 이거는 뭐죠? 수익적 지출. 기계를 대대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수선했는데 내용연수가 4년이 연장됐다. 이건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했다.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그러면 자본 지출은 뭐죠? 기억, 니언, 리얼. 그거 더하면 되겠죠? 요래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하나 더 할게 보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와서, 자, 7번 하나 보세요. 7번. 7번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7번 한번 보세요. 7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태백 주식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평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 아, 벌써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다. 하나 알겠고. 설치업자에게 5억을 지급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설치로
양평 아파트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중요하게 증가했다. 크게 증가했다. 이때 설치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다. 그죠? 일단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답이. 그죠?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 뒷말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자본적 지출이므로 양평 아파트 장부가에게 포함한다. 맞죠? 정답 1번. 2번 보세요. 자본적 지출이므로 수선 유지 비용으로 계산한다. 틀렸죠? X. 답은 1번이 정답. 알겠죠? 요게 우리 자본 지출 하나 다음에 자, 잠깐 넘기세요. 16번. 16번 보세요. 16번. 그거 한번, 자, 한번 보세요. 16번. 내용연수가 5년이고 취득 잔존가액은 취득원가 10%입니다. 유형자산의 경우에 1차 연도의 이익의 크기를 각 방법 적용에 따라 순서 있게 나타낸 것. 자, 지금 묻는 게 뭐죠? 이익의 크기를 물었네. 그죠?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했던 거, 자, 보세요. 기억해 버리세요. 예. 우리 1차 연도, 그죠? 초기에 있어서, 초기에, 자, 감가 상각비의 크기는 뭐가 제일 크다 그랬죠? 이정연 또 정액법. 여기 제일 크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정액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나 이익은 반대로 작아진다 그랬죠? 요거 크기는 반대가 되죠? 이정연, 요래, 부동호 방향의 반대입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은, 지금 묻는 게 요거 물었잖아. 이익의 크기. 그죠? 이익의 크기 물었습니다. 이익의 크기는 크기, 어린 게 제일 크죠? 정액법,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맞는 거 찾아보세요. 예? 2번. 2번은 맞죠? 정답. 이래 찾으면 됩니다. 그죠? 크기, 요거 물었으니까. 이게 크기 물었으니까.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했는 거, 지금 보면은, 취득원가, 취득보유 처분 중에서, 그죠? 감가 상각비, 처분 손익, 자본지출 알았고, 이제 남았는 거 요거 남았잖아. 그죠? 요 취득원가, 요 부분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 하고 나면은, 기타에 들어갑니다. 요게 무슨 자산이죠? 우리 유형자산이잖아, 그죠? 그러면 기타가 뭐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거. 특허권. 그 다음 기타. 등등. 투자 부동산. 요게 기타.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요것도 가끔 따문따문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렇지만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죠? 예, 그 이제 요거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하고 요거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자산이 끝나버리잖아. 그죠? 뭐로 넘어가죠? 부채.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